손상된 디스크 파티션 인식 불가, 할당되지 않은 해결 방법. 디스크의 파티션이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스크에 진입이 되지 않으며 할당되지 않음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인식이 되지 않으며 로우 파티션으로 표시됩니다. 포메타라는 팝업장이 나올 경우에는 포맷을 하지 말고 취소를 누릅니다. 파일 또는 디렉터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디스크 구조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미니툴 파티션 위자드입니다. 구글에서 미니툴 파티션 위자드 9버전을 검색합니다. 영상 더보기에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9.0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최신 버전은 일부 기능이 유료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니툴 파티션 위자드 9버전을 다운로드 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좌측을 눌러 실행합니다. 손상 인식 불가능한 디스크의 용량을 선택한 후에 왼쪽에 보시면 파티션 리커버리 위자드를 누릅니다. 선택 후 누르게 되면 계속 진행을 위해 넥스트를 누릅니다. 한 번 더 넥스트를 누릅니다. 언얼로케이티드 되어 있는 인식이 불가능한 하드 용량을 선택합니다. 풀 디스크 선택 후 넥스트를 누릅니다. 퀵 스캔을 선택 후 넥스트를 누릅니다. 체크 표시에 모두 체크를 한 후에 피니쉬를 누릅니다. 알 수 없는 파티션이 보여지게 됩니다. 왼쪽에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예스를 누릅니다. 파티션 복구가 성공되었습니다. 컴퓨터 관리 화면으로 가서 디스크의 우측 메뉴에서 문자 할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 관리 명령어는 disk.mgmt.msc입니다. 문자 할당이 안 되어 있다면 추가 선택합니다. 드라이브를 할당 체크를 한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드라이브 명이 할당되었습니다. 복구가 되어 파일이 모두 정상입니다.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 후에 체크 디스크를 진행합니다. 윈도우 시스템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면 체크디스크를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여기서는 이드라이브가 문제가 되었으므로 이드라이브를 실행합니다. 복구가 완료가 되면 재부팅을 한 후 디스크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다시 컴퓨터 관리 화면으로 가신 후에 문자 할당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드라이브 명이 없다면 문자 할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드라이브 문자 및 변경을 누르게 되면 추가를 누릅니다. 드라이브 할당을 체크한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드라이브 명이 할당되었습니다. 복구가 되어 파일이 정상입니다. 만약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물리적인 디스크의 손상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